원래 강호의 고수들은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지 않죠. 보컬, 기타, 퍼커션. 이 간소한 구성으로 다양한 그루브를 소화하고 또 편안하고 재미있는 음악을 하고 있는 어쿠스틱 팝 밴드 스윙체어와 함께 오늘 일요일 무대 시작합니다. 일요 야설 무대 오늘의 주인공 스윙체어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 분 한 분씩 좀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윙체어에서 노래하는 라라입니다. 네, 라라 씨. 저는 스윙체어에서 기타 치는 루입니다. 루 씨. 네. 네, 저는 스윙체어에서 젬베 치는 하늘입니다. 젬베 치고 있는 하늘 씨. 네. 오늘 젬베만 가져온 게 아니고 그 다양하게 가져왔는데요? 네. 네. 원래 기본 세팅 제가 하는 거고요. 네네. 심벌이랑 윈드 차인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일단 이름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라라, 루, 하늘. 네, 무슨 만화 영화 그 주인공들 이름이에요. 네. 본명이에요? 네, 저는 본명입니다. 라라가? 네.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없는 어감으로 지으신 건가?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고 주무시는데 네네. 꿈에서 이름을 받으시다고 할머니께. 아, 진짜? 네, 제가 성이 신이거든요. 네. 신라라라는 이름을 적어서 주셨대요. 그래서 저를 라라라고. 어렸을 때 조금 놀림 받았죠? 많이 받았죠. 신나라 때문에? 네. 뭐 이름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놀리잖아요. 네. 아, 뭘로 별명이었어요, 뭐가? 뭐...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상품이에요? 네, 라면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우,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도 확 알겠네요, 지금. 그럼 하늘도 본명? 네, 본명 이하늘이고요. 이하늘. 네. 아, 그렇군요. 루는요?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밴드를 위해서 루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라라와 하늘에 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본명 뭐예요? 만복기나 뭐 이런 이름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세 분 이렇게 봤는데 구성이 좀 독특해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이 만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처음에 이제 라라 형과 함께 네. 다른 밴드를 이제 하고 있다가 좀 더 내추럴 하면서 좀 더 좀 솔직한 음악을 해보자. 그래서 어쿠스틱이랑 악기를 가지고 이제 둘이서만 이제 듀엣으로 한번 조금씩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리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 네네. 젬베라는 악기를 치고 있는 하늘이를 영입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두 분은 또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나이 차이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네. 지금 봤었을 때 한 2, 3년 차씩은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만나시게 된 거예요, 두 분은? 지인의 소개로. 오. 네. 처음에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요. 네, 루시는 이제 졸업을 하신 상태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런 밴드를 하는데 보컬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해보겠느냐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오디션을 봤고요. 네. 루시가 하고 있는 그 네. 밴드. 네. 밴드가 뭐였어요? 지금 잊혀졌지만. 네네네. 뭐 그냥 인디씬에서 조금씩 하던. 궁금해. 뭐였어요? 그냥 뭐 흘러가던.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아, 아직 활동하고 있는 밴드? 아니요. 그 친구들, 음악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밴드는 이제 없어졌죠. 아, 네. 오, 궁금하다. 여러분 제보 좀 보내주십시오. 혹시 이분들이 무슨 밴드인지. 그러면은 오디션 때 무슨 곡을 봤었어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 형편없는 밴드였나? 농담이고. 하늘 씨는 그러면 어떻게 또 소개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먼저 스윙체어가 있었는데 네. 다른 분의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게스트로 나오시더라고요. 스윙체어가? 네.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저거 해야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또 저도 뭐 지인의 소개로 오디션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아, 그래서 네. 그렇게 보고 같이 이렇게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꿈을 이룬 거네요? 이 밴드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꿈을 이루고 있는 중이고요.
뭐 앞으로도 새로운 꿈을 찾아서. 아, 밴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 알겠습니다. 다양한 꿈을 찾아서. 알겠습니다. 다양한 밴드를 하겠다. 다양한 꿈을 찾아서. 스윙체어. 가장 흔한 질문일 거예요. 앞으로도 수없이 들을 질문이실 거고. 이 팀명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네, 스윙체어라는 이름은 저희가 팀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한 몇 주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왜 곡을 쓰시니까 아시잖아요. 번쩍일 때가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아, 저는 돈 받으면 번쩍입니다. 아. 아, 예.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럴 때 번쩍일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딱 생각이 났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의미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스윙체어라는 이름 뜻은 말 그대로 흔들의자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이, 어른, 뭐 할머니까지 나이에 구분 없이 모두가 들어도 편안하고 좋고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왜 어릴 때 저희가 이제 흔들의자 같은 데서 추억을 되돌아보면 네, 되게 즐겁고 재미있고 좀 신선한 놀이기구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 음악으로 표현을 해보자 해서 스윙체어라는 이름을 네, 짓게 되었네요. 그러면 스윙체어가 출범할 때의 그 음악적인 방향성 같은 거는 설정을 하잖아요. 예. 어떤 그 생각이었어요? 목표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내추럴함. 예, 그러니까 뭐 요즘 음악이 뭐 미디 음악이라든지 뭐 샘플링들을 많이 써서 네. 음악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그런 음악 좋은 음악들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서 좀 동떨어지게 다른 의미로 한번 둬보자. 그러니까 제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소리가 제일 좋은 음악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무조건 언플러그드라고 하죠. 뭐 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식의 했던 게 처음에 어쿠스틱 기타를 생각하게 됐고요. 네. 거기에 뭐 전자드럼 이런 것보다는 그냥 토속적인 악기. 이게 퍼쿠션. 예, 퍼쿠션. 네. 그리고 뭐 쉐이커라든지. 그냥 사람이 쳐서 낼 수 있는 소리. 손으로 이렇게 예. 연주할 수 있는. 일단 모텔을 그렇게 두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랬고요. 그래서 편안한 어떤 안락한 자연스러움 때문에 스윙체어라는 이름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통 라디오 청구에서는 부탁을 하잖아요. 예고 멘트를 좀 부탁을 드려요, 저희가. 근데, 역대 가장 성의 있는, 가장 완성도 깊은 예고 멘트였어요. 버전도 두 가지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한 가지 버전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버전이 하나 있었고요. 첫 번째 거. 네. 그 라라 씨가 직접 녹음하신 거죠. 네. 너무 귀여워. 전 성운 줄 알았어요. 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89.1? 이구나. 아, 진짜 되는구나. 89.1. 애기 목소리 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 버전은 영화 예고편처럼 만드셨던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요. 네네. 밖에서 녹음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넌 안 되겠다. 저희 실장님이. 밖에 앉아 계시네요. 예. 너무 목소리가 이제, 베이스가 좋으셔서 2009년 어쩌고 너무 웃긴 게 네. 한 번에 녹음을 끝내는 거예요. 아, 타고나셨구나. 뒤통수 맞았죠, 제가. 아, 그렇군요. 밖에 지금 딱 이렇게 앉아계시는데 무게감 있으시고요. 전 전문 성우분인 줄 알았는데 작곡도 하시는. 네, 작곡가. 네, 네, 그러시고요. 그렇군요. 옆에 앉아계시는 분은 개그맨 박기순 씨. 아무 관계 없는 분이죠? 뭐 박희순인가요? 사장님이라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네, 사장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스윙체어의 음악 한 곡, 첫 곡을 좀 청해서 듣고 얘기를 더 나누죠.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싱글 앨범에 실린 우세요란 곡이에요. 네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라라라 옆자리 가득해 네 느낌이 전가 늘 답답했던 세상 속을 벗어나요 내 마음을 열어요 Hey 텅 비어있는 버스를 타고서 창문을 열고 노래해 라라라라 뒤 둥실 구름처럼 자유롭게 떠나요 라라 Hey 그냥
자동대로 자전거 타고 싱싱싱 라라라라 콧노래가 실룩실룩 아주 심하게 라라라 그냥 웃어봐요 그게 한번 웃어요 가만히 있어요 잠시 아주 눈이 되어봐요 그게 지쳐버린 이 모습 모두 다 잊어요 매일 밤 눈물 나던 외로움 오늘은 잊어요 에이 라라라라 노래를 부르며 하나 둘씩 지우고 내 쌓여가는 머리 아픈 고민들도 이 노래로 날려요 웃어요 들으셨습니다. 자 일요일 설무대 오늘의 주인공 스윙체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자리 하시죠. 네. 네.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냥 얘기할 때랑 음악할 때랑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악할 때는 그냥 너무 조용하고 이렇게 좀 내성적일 줄 알았는데 음악이 딱 나오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네요. 오. 네, 그리고 라라 씨 음성도 이렇게 아까 그 뭐죠? 그 예고 멘트 음성이 나오는데요. 독특한 그 묘한 매력이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전공하셨었죠? 네. 원래 뭘 좋아하셨어요? 음악 장르로 학생 때? 네, 학생 때는 뭐 펑키, R&B 다 좋아했어요. 그랬군요. 아, 세 분 다 이제 음악 전공을 하셨는데 기타 네. 전공이셨고 네. 그러면은 기타도 또 장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뭘 어떤 장르를 좀 주로 연주를 많이 했어요? 저는 스윙체어 하기 전에는 이제 다른 가수들 세션을들을 하다 보니까 뭐 가요나 팝이나 그런 음악들 주로 많이 했었고요. 공부는 뭐 재즈도 공부하고 재즈 블루스 네, 블루스 네, 주로 했었고요. 그랬군요. 아니, 다른 가수분들 세션, 라이브 세션도 많이 하시고. 네. 기억나시는 분 누구 있어요? 뭐 켄 형님들도 기억나고요. 아, 켄. 예. 네. 뭐 동물원 형님도 기억나고요. 예. 그랬군요. 소찬이 누나도 기억나고요. 주로 열찬 가수들과 동물원 빼고. 열찬 가수. 아니 한우 씨 손 안 아파요? 아파요. 아니 냅다 후려치더라고요. 네. 정말 세게 치는데. 처음 연습할 때는 네. 뭐 한 네 마디 치고 한 시간 쉬고 그렇게 연습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나 봐요. 네 지금은 이제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네. 참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첫 무대 기억하세요? 스윙체어 네. 왜 이렇게 웃어요? 참,
아프고 힘들었던 첫 무대였어요. 왜? 어떤 무대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네. 공연을 이제 그전에는 항상 합주실에서 연습만 하다가 한번 공연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딱 처음 나간 날이었는데요. 네. 일단 무작정 무대도 없이 저희는 거리 공연을 일단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아, 버스킹을? 네. 네. 그래서 무작정 나갔는데 아,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었죠. 일단 처음에 여의도 여기 공원에 네네. 왔었는데 그래서 와서 이제 세팅 다 하고 시작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아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관리하시는 분이. 네, 그래가지고 네네. 또 거기서 돌아서 나와가지고 홍대를 갔어요. 악기를 또 바리바리 네. 싸들고. 네. 네. 그렇죠. 그 더운 여름이었죠. 근데 홍대로 갔는데 또 홍대 놀이터에 갔더니 또 크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곡도 없고. 네. 그래서 또 여기 여러 군데 되게 갔다가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홍대 뒤쪽에 걷고 싶은 거리 쪽에 네네네. 있는 이렇게 작은 무대가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무대가 비어 있어서 그냥 저희가 올라갔어요. 무작정. 네. 네네. 그래서 그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나온 지 한 5-6시간이 흐른 뒤였고 지쳤구나. 네, 지치기도 지쳤고 네. 날씨도 더웠고 근데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네, 첫 공연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다 소심해지고 야 이게 정말 뭔가 싶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죠 그때. 네. 상처받았겠다. 네, 정말 상처가 많이 받았어요. 그날 밤 뭐 했어요 셋이? 이제 공연 끝나고 그래도 첫 번째 역사적인 무대였는데 뭐 했나요 우리? 그때 너무 힘들어서요. 그냥 헤어졌어요. 뭐 술 먹고 그럴 겨를도 없이 낮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다니느라고. 네. 아 그럼 그 이외에는 어땠어요? 이제 무대라든지 공연 뭐 아직도 길거리에서 공연 가끔씩 하시나요? 네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는 계속 밖에 나가고 있어요. 네 반응은 어때요? 아이들 좋아해 주세요. 뭐 제가 볼 땐 너무 의외 같은데 너무 좋아해 주시고요. 네네네. 뭐 요즘은 클럽이라든지 또 뭐 축제 때는 축제 뭐 학교도 가보고 네네. 갔을 땐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일단 너무 힘이 나고요. 그때 첫날을 기억하면서도 네, 힘이 많이 나고 있어요. 첫날은 잊혀지지가 않겠다. 네. 그랬구나. 아니 악기가 이렇게 딱 두 명의 연주자인데 사운드가 꽉 차요. 예, 네, 그러니까 연주 실력들이 이게 쉽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면은, 이게 비거든요. 네. 연주들을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 앨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EP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스텝에 대해서. 스텝이라는 앨범 타이틀, 어떤 뜻인가요? 타이틀의 스텝이란 뜻은 저희가 이제 첫 걸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저희들의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한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이 스텝이라는 곡이거든요. 네네. 네, 그 타이틀곡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스텝이라고 이름을 걸었네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 손에 받았을 때 어땠어요? 줬을 때, 앨범 나온 날. 별로였어요? 이거 뭐야? 막 이랬어요? 기쁘긴 기쁜데 네. 그걸 준비하면서 너무 밤을 많이 새고 딱 나왔는데 박스채로 있더라고요. 뜯어보지 못하고 이게 뭐지? 이거 박스채로 있는 것만 봤구나. 네. 받아봤을 때 네. 예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공연도 그렇고 앨범도 고생을 많이 했군요. 네. 시작이 너무 힘들었어요. 시작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곡 듣고 와서 앨범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곡도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곡은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야심차게 준비한. 네. 저희가 공연 때 연주하는 팝 곡들을 모아서 세 곡 정도로 모아서 메들리를 만들어 봤어요. 아, 공연 때 이렇게 하죠? 진짜로.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여기 처음으로?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스윙초의 팝 메들리?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right now. I know we feel so wrong, but I feel it's so right. (웃음) 저는 무슨 진기 명기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야, 특히 마지막 곡 브레고 화이트에서 전 간주를 어떻게 하려나. 기타 그러는데, 아니, 무책임하고 왜 저기서, 저 혼자서 어떻게 해? 라고. 아니, 중간에 제가 랩을 같이 해줘야 되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나? 근데, 오, 기타로 그걸 다 하네요. 막 테이프 감기는 소리, 테이프 풀리는 소리까지 기타로 다 표현하니까. 네. 세 곡이었어요. 먼저 첫 곡이 스티브 원더. 네. 파탈 러버. 네. 두 번째 곡이 마룬 파이브. 디스 러브. 그리고 마지막 곡 마이클 잭슨의 블랙 화이트. 네. 네. 연습 얼마나 하셨어요? 밤낮을 했습니다. 아니, 이 세 곡 다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음악인데, 딱 스윙체어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세 분의 호흡이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지금 매 곡을 들을 때마다 더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특히 기타, 루시 기타가, 네. 이게, 지금, 그, 멜로디 악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화성 악기 하나밖에. 화성 악기 네. 하나밖에 없는데, 혼자 하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뭐 어떨 때는 편할 때도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 정말. 예. 아니 뭐 베이스 워킹 베이스 했다가 막 리듬 네. 쳤다가 뭐 화성 넣었다가 솔로 했다가 막 일당백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 대단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막 제 턱앤패티를 좀 좋아하는데. 네, 아, 예. 아, 네 저도 좋아해요. 예, 그 기타를 막 그 다시 재림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퍼커션이 좀 약한데? 농담입니다. 또 상처받으실라. 어, 퍼커션도 너무, 그니까, 이 편곡을 어떻게 나눠요? 연습을 어떻게 편곡을 해요? 보통 이제 기타 라인을 다 그리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젬베가, 이렇게 저렇게 쳐보고, 이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비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채울 때도 있고, 뭐, 또, 타악기가 있으니까, 쉐이크 같은 걸 좀 채우고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일단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악기가 없다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어, 라라 씨도 퍼커션이랑 탬버린 너무 잘 연주해요. 네, 제가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느네요. 정말 노래방 여러 번 다닌 소리예요. 아 대단합니다. 자 다시 앨범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이번 앨범 만드는데 2년이나 걸렸다고요? 예, 네. 앨범을 준비하기는 2년이 걸렸고요. 스텝이란 앨범을 준비한 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아, 오래 네.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일단 채우는데 극구해서 뭐 악기가 없다 보니까 네. 편곡에 일단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아, 레코딩 전에? 네. 아.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굉장히 많은 녹음을 많이 해봤고요. 네네. 근데 결과물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프로듀싱을 했는데 네. 나름대로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아니 그렇게 고생스러우면 보통 다른 악기로 채우잖아요. 뭐 샘플링을 쓰거나 네. 뭐 시퀀싱을 해가지고 미디로 채워넣기도 하는데 전혀 안 했다면서요? 예, 뭐 트라이앵글이라든지 네. 뭐 탬버린, 쉐이커 모든 악기를 다 손으로 쳤어요. 아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 루 오빠가 설명하셨다시피요. 저희는 음악이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음악들이 거의 이제 미디 음악 전자음악, 뭐 샘플링도 많이 쓰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의 색깔대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로 그렇게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네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녹음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게 됐네요. 네. 쉬운 길이 아닌데 사실. 예. 훨씬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럼요. 아, 그랬군요. 사람 손맛에 그걸 포기는 못 하셨군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본질적인 거. 예. 그럼 건반 더빙 같은 건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요. 네. 샘플이 딱 하나 있어요. 어, 뭐? 뭐, 작은 고양이라는 노래, 처음에 나는 고양이 울음소리? 우와. 그치,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아, 그랬군요. 그럼 그 외에 또 고민했던 부분은 뭐예요? 앨범 만들면서 좀 고생스러웠던 거. 야, 이건 정말 안 풀린다. 뭐, 기억나는 것 중에. 처음에 젬베 녹음할 때, 그게 막 되게 생소한 악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엔지니어 분하고 다른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 드럼이랑 다르니까. 네. 마이킹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네. 근데 고민을 많이 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재녹음을 했어요? 기타 뭐 다 젬베도 그렇고 한 번에 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녹음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네네. 그날 끝내고 보아야 되니까 일단 다 한 번에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곡씩 정도. 그 사전 작업이 오래 걸렸구나. 네. 네. 그 전에. 그럼 가사나 곡을 쓸 때 그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소재? 어디서 좀 가지고 와요? 소재는 저희는 뭐 일상에서 뭐 거의 주변에서 네네. 곡은 거의 루 오빠가 쓰고요. 네. 가사는 이제 루 오빠랑 저랑 이렇게 나눠서 썼는데 작은 고양이랑 같은 곡은요. 네네. 그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곡이거든요. 그 고양이가 이제 저희 연습하는 작업실에 있는 루 오빠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아 진짜 키우네. 네, 진짜 키우고 있습니다. 어, 고양이 이름이 뭔데요? 달콤입니다. 달콤이? 예. 누가 지으신 거예요? 제가 지었어요. 어떻게? 오늘 약간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면이 좀 있나 네, 보다. 소녀적인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의상도 정말 그 보기 흉하냐고. 보기 드문. 아, 죄송한가요? 보기 드문. 너무 소년 어린왕자 같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일상에서 가져오는 곡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디 밴드잖아요. 어떻게 네, 보자면 저,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 인디 밴드로서 아, 이 부분은 정말 힘들다. 제일 처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아쉬운 거는 더 많은 분들께 저희 음악을 선보이고 싶고 또 저희가 많은 분들 모셔두고 공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 첫 번째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게 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고 네.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 쉽지가 않죠.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 아까 그 디스러브 네. 그 곡이 어떤 인터넷에서부터 온라인에서 그게 입소문이 났었다면서요? 네 어떻게 저희가 이제 앨범 발매 전부터 네네. 계속 라이브 공연을 하고 다녔는데 네. 이제 그 전에 클럽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뭐 대학 축제라든지 계속 다녔었어요 저희가. 네. 근데 그러면서 저희 디스러브라는 곡을 저희 나름대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저희만의 색깔로 네 그렇게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제 생각엔 그때 때마침 이제 빅뱅 여러분들이 그때 디스러브라는 곡을 가지고 나오셨었어요. 아. 리메이크를 해서 네. 네 그것 때문에라도 더 그랬었는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설무대 주인공 스윙체어 세 분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은 3인조예요. 네. 앞으로 계속 이걸 고수하실 거예요? 좀 풀밴드 음악이라든지. 라이브에서는 계획은 있어요. 지금 풀밴드로 해서 음악을 편곡을 다시 해서 좀 멋있게. 더 풍성하게. 예, 뭐, 오케스트라도 넣고 싶고, 뭐 브라스도 넣고 싶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편곡을 해서, 아, 쟤네가 라이브에서는 저런 또 사운드를 내는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스윙체어의 세 번째 음악 또 청해서 들어보죠. 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스텝이라는 곡입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연스런 우리의 만남들은 하루하루 힘든 내겐 힘이 돼 좋아하는 너의 그 말 한마디 나 어떻게 어떻게 나 어떡하죠 꿈만 같아요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진짜 너무 잘하네요. 아, 특히 어쩌면 좋아요. 예. 나라 씨 특히 막 러뷰 이런 발음을 어우 러뷰 이렇게 하는데 어우 저도 모르게 깁스로 꽉 깨물게 되는 거 있죠. 아니 자기가 그리고 자체 딜레이도 막 넣고 그래요. 러뷰 러뷰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신기술이에요. 야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 설 무대 주인공 스윙체어 여러분들의 이 작은 콘서트 무대 함께 또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새 앨범 또 정규 앨범 계획도 있으시죠? 네, 정규 앨범 계획은 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겨울쯤에 EP나 싱글로 또 한 장 앨범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 네. 또 한 장에 또 네. 작은 앨범이 나오고 공연 계획은 없으세요? 요즘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뭐 축제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클럽 공연도 계속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단독 콘서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겨울쯤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아 알려주세요. 그 잡히면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스윙체어의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앨범 내에서 이제는 라이브가 아닌 CD에서 한 곡 청해서 들어볼게요. 네. 작은 고양이. 네. 아 이거 고양이 소리 나와요? 나옵니다. 네 처음에 나옵니다. 아 그럼 그 고양이를 직접 그 녹음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고양이 샘플이었어요? 네 샘플이었어요. 아, 그치, 목 졸라야 되니까. 그때는 아기가 너무 어렸어서 녹음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작은 고양이 들으면서요. 오늘 스윙체어 세 분과 함께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워는 바람껏 향기 가득 불어